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스트에 대해서 조금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헬기용 삼축 자이로라고 하면은 미카도에서 나오는 V바, 그리고 V바의 짝퉁인 K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비스트, 요 세 개가 3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K바는 어차피 V바랑 똑같으니까 뭐 그냥 2대 산맥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K바를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건데요, K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삼축 자이로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삼축 자이로라는 메리트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마이크로비스트 같은 경우는 K바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이지만은 또 K바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일드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나오는 최신형 T-Rex 시리즈를 구매를 하시면은 지금 마이크로비스트 시리즈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출시된 T-Rex 450L 도미네이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요 마이크로비스트 버전 5.1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 4.0까지는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설정하는 방법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버전 5.1로 변경이 되면서 설정 방법이 좀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거기에 대한 설정 방법이 인터넷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이크로비스트의 버전이 4점 몇인지 5점 몇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마이크로비스트에 전원을 연결해 보시면은 현재 버전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은 처음에 자 ACH 이렇게 총 3개의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전원을 연결하면은 네, ACH 이렇게 3군데의 불이 들어옵니다. 자, A와 C의 불이 들어오는 거는 현재 버전이 5점 몇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H의 불이 들어오는 건 5.1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5.2 버전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5.2 버전이 나온다면은 A와 C와 I 이렇게 불이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지금 4점 몇 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C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A와 뭐 옆에 뭐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4.1이면은 A와 H에 불이 들어올 거고요, 4.2면은 A와 I 이렇게 불이 들어오겠죠. 현재 가지고 계신 게 5.1이면은 A와 C와 H 이렇게 세 군데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동영상은 5.1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4점 몇 버전하고 5점 몇 버전하고는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마이크로비스트에 이런 위성 안테나를 연결을 할 때 4점 몇 버전에서는 위성 안테나를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중간 아답터가 하나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 중간 아답터를 이용해서 위성 안테나를 중간 아답터를 여기에 꽂고, 그리고 요거를 위성 안테나에 위성 안테나에 다시 꽂고 네, 요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요번에 5.0 이상의 버전으로 바뀌면서는 이 중간 아답터가 필요 없이 스펙트럼 위성 안테나를 바로 꽂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자, 위성 안테나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이크로비스트 측면에 보시면은 요 옆에 6핀짜리 단자가 있습니다. 6핀짜리 단자의 제일 오른쪽 편에 맞춰서 제일 오른쪽 편에 이 위성 안테나의 빨간색 선이 가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핀이 달라서 안 맞을 것 같지만 꽂아보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쑥 꽂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맞춰서 위성 안테나를 꽂으면 스펙트럼 위성 안테나를 별도의 아답터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기를 바인딩을 하는 방법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위성 안테나를 바인딩을 하실 때, 자,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 SYS라고 적힌 부분에 바인딩 플러그, 네, 위성 안테나용 스펙트럼 바인딩 플러그를 연결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바인딩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렇게 H와 위성 안테나에 둘 다 불이 깜빡이면서 바인딩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DSM-X 수신기와 DSM-2 수신기의 바인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 바인딩하는 방법이 버전 4점 몇 버전하고 5점 몇 버전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점 몇 버전 같은 경우는 DSM-2가 디폴트 값이고 기본 값이고 DSM-X를 바인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연결하실 때 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DSM-X 수신기를 바인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5.X 버전에서는 기본 값이 DSM-X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DSM-X로 바인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지금 바인딩 플러그가 꼽혀 있어야 됩니다. 바인딩 플러그를 꽂아놓고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여기에 H쪽에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H쪽에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는 현재 DSM-X 버전으로 바인딩을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성 안테나가 DSM-X가 아니고 DSM-2 버전이라면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자, 아까는 H가 깜빡이었는데 지금은 N이 깜빡이고 있죠. 이렇게 N이 깜빡이면서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는 건 DSM-2 모드로 바인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DSM-X 수신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DSM-X라고 적혀 있죠. 자, DSM-X 수신기이기 때문에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이렇게 바인딩 모드로 들어갔죠. 불이 깜빡깜빡 하면은 바인딩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자, 기체 쪽을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조종기에 자, 지금 스펙트럼 DX6 조종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종기의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켜면은 바인딩이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Binding. DSM-X 22 milliseconds. Bind complete. 자, 이렇게 바인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바인딩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배터리를 빼시고요. 배터리를 빼시고 이제 바인딩 플러그를 빼면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이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인딩을 두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바인딩을 할 때 이 fail-safe 설정이 되는데 첫 번째 바인딩을 할 때는 조종기 인식을 아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fail-safe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인딩을 해서 처음에 일단 한번 바인딩을 해서 조종기 인식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더 바인딩을 할 때 fail-safe를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fail-safe는 뭐냐면은 이 기체가 조종기를 인식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조종기와 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수신기의 감도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종기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자동으로 특정 모드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fail-safe를 이 스로틀 스틱이죠.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인딩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 fail-safe가 걸리면은 자동으로 모터가 꺼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종기 전원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끄면은 자, 갑자기 모터가 자기 맘대로 막 돌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조종기 전원이 이미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배터리를 빼서 모터가 돌아가는 걸 멈췄는데 만약에 공중에 날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fail-safe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fail-safe 설정을 하는 방법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fail-safe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바인딩 과정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인딩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 바인딩 플러그를 다시 연결을 하시고요. 바인딩 플러그를 연결하고 헬기에 전원을 켭니다. 그러면 헬기 수신기가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겠죠. 이제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스로틀 스틱이 항상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자,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인딩을 합니다. 조종기의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조종기의 전원을 킵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이 완료가 됐죠. 바인딩이 완료가 되면은 자, 여기 A에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자, 지금도 스로틀 스틱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fail safe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 짧게 한번 누르면은 B로 옮겨가고 스테이터스에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2초간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N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조종기 상태를
fail safe 포지션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짧게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짧게 누르면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fail safe 포지션에 저장이 됐고 마이크로비스트가 다시 제일 처음 상태로 이제 초기화 제일 처음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 상태로 다시 켜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fail safe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조종기의 전원을 꺼볼 건데요. 일단 전원을 끄기 전에 조종기 정상적으로 말 듣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예, 모터가 돌아가죠. 이제 조종기 전원을 꺼볼 겁니다. 아까 전에 fail safe를 설정하기 전에는 조종기 전원을 끄면은 모터가 갑자기 돌아버렸었죠. 이번에는 조종기 전원을 꺼도 모터가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껐습니다. 자, 조종기 전원이 완전히 꺼졌는데도 이제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페일 세이프 설정이 제대로 된 거죠. 자, 페일 세이프 설정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자, 바인딩 플러그는 연결 해제를 하시고요. 바인딩 플러그는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